아이고.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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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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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미친 의자네. 의자네, 이거. 아니, 어떻게 하면 의자가 이렇게 부서지는 거야? 뭐냐고. 35만원짜리인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 버려야겠지? 이런 미친. 네, 의자가 부서졌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부서지는 의자만 선행이 되는 것 같은데 더 이상은 이 의자를 못 쓸 것 같습니다. 맨날 사고 부서지고 사고 부서지고 생각보다 너무 견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뽑겠습니다! 척척박사포. 척척박사포가 뭐냐고요? 저도 오늘 사실 처음 하는 컨텐츠입니다. 자, 척척박사포 지금부터 갑니다. 자, 반갑습니다. 척척박사 부입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좋습니다. 의자 다 부서져서 더 이상은 제가 돈 주고 저 가격에 저 의자는 못 쓸 것 같습니다. 젠슨! 죄송합니다! 젠슨 의자가 꼬라서 부서진 게 아니라 제가 막 써서 그런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자. 자, 옆에 보이십니까? 10개의 박스 바로 수수깡이거든요? 수수깡 많이들 우습게 보시는데 척척박사포 오늘 이걸로 사고치겠습니다. 웬만한 게이밍 의자보다 더 단단하고 더 두껍고 단단하게 의자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부터 사용할 예정인데요. 한번 만들어서 2년 이상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척척박사포. 자, 그러면 수수깡을 풀어보겠습니다. 어? 뭐야? 퀵발송으로 택배비 결제불 환불 2,500원. 2,500원 안 개꿀띠. 수수깡 생각보다 잘 부러지네요. 수수깡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네 박스. 존나 많다 씨발. 생각보다 존나 힘들어 이거. 이제 박스 까기만 했는데 까는 게 제일 힘드네 씨. 구독과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수수깡 10박스 깠습니다. 자, 이걸로 다리를 4쪽 만들고 앉을 수 있는 안장을 만들고 그리고 등받이까지 그리고 팔 거치대까지는 내가 장담 못하겠어요. 하여튼 최대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깡으로 과연 의자가 만들어질지 지금 가보겠습니다. 가자. 자, 수수깡의 다리 길이가 거의 이제 일정하다 보니까 다리를 하나 만들고 다리를 2개 2층으로 쌓아 올려서 하면 아마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아마 길이가 틀린데? 어떻게 하지? 아니, 길이가 이렇게 다 다르면 안 되는 건데? 이X발 불량이다, 이씨. 앉을 수 있는 의자 만들면 되는 겁니다. 척척박사 볼을 기대해 주세요. 아, 좋습니다. 다리가 어느 정도 완성돼 가고 있죠? 사스가 척척박사 보. 오, 잘 만들어지는 것 같진 않은데? 안장 1, 2 이런 식으로. 존나 힘들다. 존나 오래 걸리고 노가다 컨텐츠라도 나 알지? 한담을 하는 남자 한남 김보겸. 안장을 한번 엮으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좋아, 좋아, 좋아. 이거 한번 엮으면 되겠지? 저 뒤로도 한번 존나 빡빡하게 엮어서. 좋습니다. 척척박사 보여 의자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한 30% 정도 완성. 어? 아, 저 이제 나오면 안 된다고! 아, 부서진다고! 들어가라고, 씨. 자, 의자 완성됐고, 안장 이걸로 앉을 거고, 그 다음에 다리만 9개 정도 만들면 되겠지? 점점 뭔가 깔끔하고 견고해지고 있어. 좋잖아. 그네 이어서 2호 작품 만들어주고 있고. 하, 이런 거 만드는 거 정말 하나도 어렵지도 힘들지도 수고스럽지도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겠죠? 그 생각만 한다면 전 가슴이 뭉클해진답니다.
견고한데? 생각보다 견고해요. 마지막 하나 남았다. 잘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이거 앉을 수 있을까? 어,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불이 안 나와. 아, 존나 어이없네. 이것도 불량인가 봐. 이것도 환불해. 다 안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좋았어. 계속 존나 감는 거지. 좋아. 고정되고. 오, 은근슬쩍 고정되고 있어. 만들어진다, 씨발. 나의 걸작품이. 존나 어젯한 거 싫어요, 진짜. 헐. 아이고, 어젯해. 그리고 등받이까지 만들면 돼. 다 왔다. 그래서 뒤에 붙이기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첫 촉박에서 보의 두 번째 발명품 그네 이어서 초숙한 의자입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 씨 이렇게 씨 사고 씨 자 저의 의자 공개합니다. 자, 기존에 쓰던 게이밍 의자보다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단단한지 지금부터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일단은 어 씨 소리 어 잠깐만 소리 왜 이거냐고.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생각보다 견고합니다. 생각보다 견고해요. 견고. 혹시 존나 힘 죽었네. 지금 안 무너지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거 2년 정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고 견고한 부분에선 별 5개입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가볍다 보니까 휴대성이 용이합니다. 이것 또한 별점 5개. 이 정도면 베어그릴스도 의자를 탐낼 만하군요. 그리고 이 의자의 최대 장점 접이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을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네! 오늘 이렇게 척척 박사포 오늘도 투숙강 의자를 이용한 발명품 발명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과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확실히 과학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발명품도 뚝딱뚝딱 만드는 거 봐서는 저는 확실히 과학 쪽으로는 머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댓글로 기상천외 아이디어 많이들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척척 박사포는 계속된다. 그나저나 투숙강 환불 가능?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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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근데 사람이 나타나야 되지 이게 무슨. 저 사거리에서 왠지 귀인을 만날 것 같군. 이건 누구 그냥 복불복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든 사람을 줘야 돼. 어 저기 누군가 걸어다닌다. 아 진짜 이렇게 골목길 진짜 좋은 취지로 이렇게 나눠주려다가 일진한테 걸려가지고 팬이 다 뺏기는 거 아니겠지 진짜? 진짜 리얼 유튜브 각 나오겠는데 너? 막 일진한테 걸리면 머리에서 찍고 튀어야 돼 알았지? 저기 친구 안녕하세요. 혹시 어? 저 알죠? 보겸님 아니세요? 어 보겸님이에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힘들었어요. 일단 잠깐 저랑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네 당연하죠. 몇 살이에요? 저 지금 18살이에요. 18살?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안 가고. 아 학원 끝나서 지금 오고 있어요. 학원이요? 네. 공부 잘해요? 공부 못해요 저. 공부 못해요? 저기요. 아 무슨 예체능이요? 저 음악 하고 있어요. 어 오솔레미오 잘 불러요? 아 아니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악으로? 그냥 가수 되고 싶어서. 오 어떤 가수요? 저가 롤모델로 꿈꾸고 있는 가수가 박효신 님이어서. 오! 아 그나저나 제가 패딩으로 엊그저께 패딩으로 좀 컨텐츠를 하다가 지금 다섯 개 패딩이 남았거든요. 아니 근데 운이 진짜 존나 좋은 거예요. 벌써부터 말 꺼내서 얼굴이 심부름이 실하냐? 뭐 하고 있었어요 친구랑? 레슨 같은 거. 오. 사실 시사회? 어. 아프리카 갔었어요. 고객님 사진 찍으셨어요. 저랑 같이 사진 찍은 적 있다고요? 네네 있어요. 그 사진 남아 있어요? 네 있어요. 오 진짜요? 네 있어요. 오, 한번 봐요. 감스트님하고 이제. 네? 고객님, 그. 누구요? 동시에 받았을 때 있잖아요. 아, 복수의 대상 때요? 네. 아, 사진 찍은 거 보여줘요, 한번. 아, 진짜 있구나. 보여줘요. 네, 카메라 쪽에 보여줘요. 와, 졸라 잘생겼다. 네. 좋습니다. 네. 아,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패딩이 다섯 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밤에 좀 돌아다니는 공부하는 학생들 좀 나눠주려고 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 근데 사이즈가 다 큰데 그 정도 만든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작아서. 안 맞으면 못 주는 거죠. 어쩔 수 없죠 뭐.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거 벗어봐요. 한번 입어봐요. 네. 네. 입어봐요. 네. 와 진짜 내가 옆에서 이렇게 패딩을 나눠주는 상상도 못했네. 대충 입을만해요? 누가 봐도 큰 거 같은데 진짜 괜찮아요? 아 네 괜찮은 거 같습니다. 너무 잘 맞는데요? 핏이 딱 쳤다고요? 누가 봐도 졸라 큰데 잘 맞아요? 네 잘 맞는 거 같아요. 오케이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꿈 잘 이뤘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도 형 많이 응원해주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자신의 꿈을 좀 이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사진 한번 아, 또 찍어 또 네, 찍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중고나라에 리셀로 팔면 안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이게 개탄 거지. 길 가다가 누가 갑자기 폐기금을 줘? 와 그것도 80만 원짜리를?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단톡방이나 이런 데다가 보겸TV 구독 누르라고 해요. 알았죠? 이거 패딩 인증샷 올리면서 그럼 잘 가요. 공부 열심히 하고 보겸TV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고마워요. 잘 가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친구. 굿바이.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사이즈가 큰데 끝까지 맞다고 해버리네. 아유, 뭐 좋은 주인 잘 만난 것 같네요. 뭐 천사인가? 진짜.